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닐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몸소 실천했던 류 샤오보가 6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태어난 그는 1989년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버나드 컬리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뉴스를 통해 태난문 사태 소식을 접한 뒤 즉시 귀국하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유죄 선고 이후 곧바로 사면됐지만 해외 망명 대신 중국에 남아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네 차례나 체포, 구금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죠.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중국의 근원적 인권을 위한 그의 오랜 비폭력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류 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의 시상식 참석을 불허했고 대리 수상조차 막기 위해 그의 부인인 류샤마저 일시적 가택 연금에 처했습니다. 중국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남아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던 류 샤오보가 지난 5월 말 감옥에서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급변하는 중국 내부의 정치 지형과 동북아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팬들을 위한 팟캐스트 김성성 기자의 최강 단파. 매주 월요일 김성서 기자가 한 주간의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와 소식, 이마 프로의 전망, 그리고 선수단 뒷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서 청취자분들께 소식을 전해 주시는 네, 고마운 분이십니다. 어제 불같이 피어올랐다가 오늘 연기처럼 사라질 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이자 오마이뉴스와 통일뉴스에서 시민 객원 기자로 활동 중이신 임재근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임재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그래도 가래가 덜 끓네요. 아, 예.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네. 하니까요. 예,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 땜빵의 소임이 드디어 끝납니다. 네, 정말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저희 이제 새로 이번 달 말에 론칭할 그 IMTV 방송 예고편 혹시 보셨어요? 아, 예, 봤는데요. 네. 너무나 예, 기대됩니다. 네. 오그룩을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몇 가닥 안 남았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네,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이제 재심의가 예정됐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전 지역의 종교단체들과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등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지구 진수구역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신수구역 사업도 부처가 개편되고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8천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태숲 그리고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존되어 있고 야생동식물도 800여 종이 넘으며 법적 그 보호종도 다수 서식하는 곳이라며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뛰어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재를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갑천지구 친수기업 개발사업은 중저밀도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 그리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토지 강제수용제도 철폐, 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제안, 참여, 시민 참여를 보장받고 4대강 사업 및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친수구역특별법,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법 폐기, 민관 대책 구성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전시의 지금 주택 보급률을 따져봤을 때 그런 대규모 아파트가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적 네. 근거도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네. 앞으로 변해가는 환경에 따라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종교단체 분들이 천주교도 오시고 기독교도 오시고 원불교도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좀 기사에서. 네, 근데 이제 원불교는 오셨는데 왜 조계종, 천태종 혹시 안 오셨대요? 예, 보면 이제 대전 지역이 이제 뭐 주변에 큰 사찰들이 조금 많지 않고요. 이제 그 이제 불교계의 이제 사회 참여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좀 불교 쪽에서 좀 참여를 못하는 것이 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계룡산에만 가도 동학사 크잖아요. 네. 조계종이고 또 천태종 그 광수사 그 유성에 있는 거기도 네네네. 굉장히 크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불교계가 좀 더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 작은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예 스님 계시면 네.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마음탑을 관세음 보살 네 우리 임재근 기자님도 뭐 어떻게 보면 스님 같아 보이시니까 혹시 그 월평공원 네. 쪽에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 저요? 네 거기 옷 이상한 거 입고 사시면 혹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가다가 우와 이거 새로운 인정의 발견이 돼서 환경 보호하자고 저는 예, 제가 살고 있는 예, 대전 동구가 너무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사 소개해 주시는 건 어째 그 양흥모 녹색연합 그 사무처장의 냄새가 좀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 양무 차장이 예 저희 방송 예, 애청자시더라고요. 네네 양흥모 차장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 기사 쓰신 기자가 또 김성서 기자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다른 네. 시각의 모두였습니다. 네. 네 하나의 글쓰 말고 또 이런 기사로 보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대전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저널 D 보도입니다. 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 충북 지역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대전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충남 지역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64.5%를 기록했고요. 충북 지역 고용률도 6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고용률이 59.4%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하락을 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0.6% 감소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79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0만 1천 명 대비 3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대전시 인구를 150만 정도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시고 절반 정도의 분들은 일을 안 하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네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두 개념 다 이제 기준은 이제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이 취업자에다가 이제 실업자 수까지 이제 포함한 예, 그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은 현재 취직이 된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고, 그다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직은 안 됐지만은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된 수치란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조사 대상 그 주간에 한 시간만이라도 이제 수입을 얻는 일을 했다라면 이제 취업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뭐 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더 많이 취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한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이제 고용률이 포함된다는 게 조금은 이게 이제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좀 그러니까.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 이틀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취직이 된 걸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네. 그 실질 고용률 이런 거를 또 한번 만들어 갖고 비교해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이제 또 염두에 볼 것은 이제 실업자 통계인데요. 이제 구직 활동을 이제 단념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또 실업자에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에서도 이제 빠지게 되는 예, 그런 통계 상황입니다. 이 통계의 함정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상승과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여겨 볼 만한데 대전 지역이 이제 인근의 이제 충남이나 이제 충북에 비해서도 이제 그 고용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낮다라는 것은 좀 대전시가 좀 해결해야 될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갖고 부풀리는 통계조차도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실질로 네네. 따지면 훨씬 그 아래일 거고 아, 네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그 투표를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유권자 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새 정부가 국민의 정책 제안 참여를 위해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대전 쪽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정책 제안들이 본물을 이룬다는 보도입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모두 15만여 건의 이제 국민 의견이 접수됐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 지역 관련 사안만 7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광화문 1번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이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촛불혁명의 현장이었던 광화문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현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의견들의 형태는 정책 제안이 14만 4,93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불공정 행위 2,517건, 인재 추천 1,569건의 순을 이루었고 기타 의견도, 기타 정책 제안도 5,511건을 이루었습니다. 정책 제안들은 민생복지, 교육, 그리고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등의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개선안과 비정규직 일자리 등에 대한 문제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에서는 100대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 일자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필요성을 제기한 한 시민의 의견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지방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제건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전국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대전에 하루빨리 세워지고 원활하게 이제 운영되길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닉네임 카메라맨이라는 이름을 쓴 시민께서는 어제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그 대전에서 근근히 이제 사진을 찍어가면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제 이름표에 부착 사진 금지 같은 경우는 사진관에는 큰 타격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만들기에는 역행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그 사진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 보통 이제 이메일로 이력서 많이 보내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파일로 사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는 지역 거점별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 일자리 개선 이 부분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얼마 전에 또 학교 비정규직 노조분들 파업하신 관련해서 국민의당에 아주 훌륭하신 그 이현주 국회의원이 이제 이 이슈를 되게 전면으로 부각시켜 주셨잖아요.
네, 우리 어제 대전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제 국민의당 대전시당 아니에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 이현주 의원께서 이런 거 안 하셨으면은 묻힐 네.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인의 네.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어? 네. 전면에 내서 감사의 그 문자 세례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임재근 기자님도 감사하다고 보내주세요. 뭐 한마디 하시죠, 네, 이현주 의원님께. 저도 한번 예, 그 번호 그 확인해서 예, 네. 문자 한번 보내서 예 감사합니다라고 아니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묻혔을 뻔했어요. 네. 네 그래요. 광화문 1번가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선거 전략이었는데 그게 그 아이디어로 그치지 말고 후대에 이제 신문고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남았듯이 좀 잘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본원이 울산으로 옮겨질 상황에 처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보도입니다. 대전일보 보도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4대 복합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운영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식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조율을 거쳐 19일 국민에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울산 지역 공은양으로 제시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원의 울산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 대응 또한 없다는 점인데요. 예, 우선 대전시는 연구소 이전 사안을 보도를 통해 이제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권선책 대전시장이 관부회를 통해 지역 연구원의 분원 설치 등 이탈 등을 조기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을 놓친 것인데요. 울산 지역 공약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전에 이제 위치한 연구소 이전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놓친 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이 사안을 뭐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도 시로부터 뭐 이런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제 해결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거 기사 보면서 답답한 게 울산 지역 공약이었으면은 그게 중앙당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달되니까. 그렇죠. 그럼 각 시당들이 지역 당들이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민주당 대전 시당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도 민주당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깐 봤으면 그렇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 실세 분들 뭐 추미애 대표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했겠어요? 미리 사전에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이제 그 거점을 두고 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이제 역할이 참 여기서 필요한데. 그런 이제 역량들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가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한테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했겠냐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불가피한... 성남시장 성남에서 뭐 빼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했겠냐고 사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이랬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 방식을 이제 논의해서 이제 그 대신에 뭐 다른 뭐 기관을 뭐 이전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은 무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얼마나 깐보였으면 이럴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분들 뭐 박범계 의원님이나 뭐 이상민 의원님 이런 분들 뭐 아니면 조승래 의원 뭐 안희정 라인이고 소문 쫙 하고 뭐 박범계 뭐 실세 이러는데 이럴 때는 왜 힘을 못 써요? 뭐 실세가 네. 아닌가 보지 뭐 그냥. 네,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본격적인 이제 장마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오정동 농산물 시장이 이 비 문제로 예, 고통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20년째 오정동 그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판매 중인 중도매인 김모 씨는 여기 모든 중도매인들은 비가 오면 걱정부터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여서 팔레트를 깔고 경매를 진행하고 건물이 신축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신축 건물이 이런 상황이라며 속을 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가 아니냐고 좀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옆에 있던 다른 이제 중도매인 이모 씨도 김씨 말을 거들면서 채소농 천장을 가리키며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오정 도매시장에 위치한 농협경제지주 대전농협 소속 중도매인 70여 명도 뿌리 났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오정 농수산물시장 관리사업 속에
상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정 도매시장 최수동은 지난 2012년 현대 사업 일환으로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완공 이후에도 7년째 중도매인들은 장마철이 되면 한숨부터 내뱉는다고 합니다. 중도매인들은 이 같은 문제가 경매장의 공간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정 도매시장의 경매장은 8,424제곱미터인데 당초 현대화 사업 당시 경매장 크기를 작게 짓는 바람에 경매를 올린 상품들을 건물 앞에 조업 차량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처마도 짧아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질 경우 영락 없이 쌓아놓은 경매 물품들을 길을 피할 수 없다고 하고요. 여름철이면 비를 맞아 썩은 채소들로 인해서 압수도 심하다는 게 중도매인들의 설명입니다. 이게 그 2008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계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120억 받고 시비가 156억 그리고 융자 123억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399억 원의 예산이었었고. 네, 많이 들어갔네요. 이 한 4년 가까이를 공사를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상인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했겠죠. 그래도 뭐 최신식 현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은 오정 농산물 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영 도매 시장 그 현대화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비세고 이런다는 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핏 생각해서는 부실 공사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제 예산 부족을 이제 이유로 중도매인들의 이제 요구를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을 뿐 이제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공사한 쪽에다 책임을 물려야지 일단 뭐 공사할 때는 융자를 123억이나 얻으면서 한 공사인데 왜 보수 같은 거 할 때는 융자 얻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구상권을 네. 청구하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공사했던 네. 곳이 이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계룡건설이 네. 60%의 지분, 새로운 건설이 10%. 그 다음에 건호건설이 10%, 인보건설 10%, 그리고 세신건설이 10% 해가지고 총 352억 1,800만 원에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건데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나서서 보수해 주시고 부실공사나 이런 관련된 것들 근거 찾아가지고 책임을 물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인데,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말로만 하니까, 이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화나죠. 사실, 뭐,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나 뭐, 구청장님들, 이런 이제 높으신 분들이 무슨 회의 같은 거 하시면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차도 좋은 네네. 차 타고 다니시고, 관용차로. 그런데 그런 것만 많이 줄여도, 뭐 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단체장분들이 검소하게 생활한다. 뭐, 이런 인식만 있어도 우리 다 함께 허리띠 졸라맵시다라는 게 되지만은, 본인들은 그래도, 그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게 공감이 되겠냐고요. 네. 그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아빠는 나가서 골프하고 양주 마시면서 집에 돈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은 가족들이 공감이 되겠어요? 그 아빠를 믿고 따르겠어요? 네, 정 PD님은 그렇진 않으시죠? 돈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랜만에 대충뉴스 땜빵을 하셨는데, 역시 땜빵 전문이신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아, 네. 한결같은 그런 땜빵 느낌. 아, 갑자기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놀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예, 주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좋은 아빠의 노릇 좀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힘TV에서 나오는 띠동갑 내기 여행하기 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에 여름휴가를 떠난 임병원 기자를 대신해주신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교육연구 팀장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그리고 통일뉴스 개건기자로 활동 중인 임재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2부 시민통신 시간에서는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탐방중학교 이야기와 우리 지역의 인권조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